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택시는 신호 대기 차량 14대를 덮쳤고 70대 택시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주차장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대형마트 건물 5층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튀어나옵니다. 건물 외벽을 부순 뒤 10여 미터를 날아 건너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뭐 천둥 같은 소리를 해야 되나? 그냥 뻥 하길래 그냥 나와 보니까 이제 차가 저 위에서 이제 붕 떨어지고. 소방관들이 택시 운전자를 구조하고 구급 대원들은 다른 부상자들을 급히 이송합니다. 도로 위는 부서진 차량과 잔해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리가 다 파손이 되어 있었고 그 뒷좌석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이 좀 울면서 좀 살려달라고. 사고가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 70대 A씨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5층에서 벽돌 구조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차량 14대가 부서졌고 보행자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20m 높이에서 추락한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숨진 택시 기사 A 씨는 주차장 안에서 50여 미터를 질주했습니다. 해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 그냥 속력이 안 줄인 상태 그대로 나갑니다. 직진하십니다. A 씨가 숨진 상태라 당시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택시 사고 기록 장치 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